얘기하세요. 네. 저희 좀 관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오케이. 아 이게 쓸 내용이 네.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생각했는데 네. 그냥 감옥 가자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세은 씨를 네. 잘은 모르지만 네. 뭔가 어떤 장난을 쳐도 그냥 묵묵하게 약간 좀 받아주는 성격일 것 같아요. 받아주지 않아요. 네, 쉽게 받아주긴 하는데 네, 엄청 비슷한 텐션으로 받아주고 네, 진짜 잘 받아줘요. 그래서 반대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. 아 어떤 식으로 주로 이렇게 받아줍니까? 예를 들면 제가 세은 언니 침대에 되게 자주 놀러 가는데 언니가 항상 불러서 가면 언니가 막 지쳐요. 인프빅트! 지친다. 너무 빨리 지친다. 네, 제가 심지어 장초까지 세은 언니 침대로 해서 같이 게임하는데 처음에는 하트 보내줘 하면서 되게 헝클하다가 나 이제 가면 안 돼? 이랬는데 근데 솔직히 그건 인정이에요. 제가 한 새벽 2시까지 있었거든요. 힘들다. 무슨 장난을 치고 무슨 얘기를 근데 진짜 제가 언니한테 그랬잖아요. 언니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저희 관계 진전에 뭐가 도움이 되나요? 하니까 언니가 엄청 더운데 이랬는데 진짜 기억을 못해요. 막 상황극 이런 걸 했었거든요. 상황극 상황극 되게 시끄러웠어요. 제가 2층에 있거든요. 제가 2층 침대 그 2층에 있는데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도 시끌시끌하더라고요. 시끄럽겠다. 제이 씨한테는 그런 상황극 같이 안 하고 그래요. 제이는 제이 약간 생활 장난 많이 치는데 제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문을 잡고 있는다거나 방에 들어오려고 하기 전에 문을 잠가서 비밀번호를 대시오를 한다거나 이런 장난 많이 치는데 나도 기현이한테 한번 해봐야겠다. 문 잠그고 비밀번호를 대시오. 어떤 비밀번호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. 기가 막힌 비밀번호인 것 같아요. 저도 한 분 있어요. 아 예? 아니요? 저는 저는 민혁 씨. 비밀번호가 상당히 길 것 같네요. 예. 아무튼 잘 받아주세요. 네.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제이 씨. 지금처럼 서로를 다 아끼고 사랑해주기. 스테이시 사랑해요. 네. 다 찬성을 들어주십니다. 자 마지막으로 세은 씨. 새벽에 멤버 한 명에게 이야기할 때 단체 톡이 아닌 개인 톡으로 대화할까? 찬성이야. 진짜 찬성. 어 윤씨야 수민씨. 수민씨. 이게 네. 좀 애매해요 기준이. 오케이 자 수민씨 먼저. 근데 멤버 한 명한테 말했든 뭐지?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급하게. 그런 건 이제 괜찮은 거죠. 아, 그래서 한 명에게 이야기할 때. 아 한 명. 네.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. 네. 수다가 있었나 봐요. 아 맞아. 맨날 깨요. 근데 단체 방에 누구야 뭐 이거 좀 치워줄래 이렇게 하는 게 좀 많긴 해요. 아 이제 네.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 내용들인데 네. 굳이 이제 단체 방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네. 핸드폰에 알람이 계속 오니까. 유 씨는 반대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알람을 꺼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무음을 해놔도 아침에 알람이 울려요.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. 아이콘. 아이언. 아이언 같은 경우에 울리는데.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이가 제 위침대란 말이에요. 네. 음성으로 해두면 안 해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제 안 온단 말이에요. 제가 음속으로 해놔서. 그래서 음속으로 해주는 건 어떤가요? 제가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왔어요. 오케이. 세은 씨. 만약에 저희 6명이 다 늦잠을 자면은 매니저님이 전화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음속으로 하면. 자신 씨? 아닌가? 왜? 그래서 우리 방만 음속을 해놓은 거 아니었어요? 우리 방만. 카톡방? 아! 괜찮아? 아니 괜찮습니다. 우리 채팅방만. 나 지금 약간 좀 다른 이유인데 네네네. 사실 그렇게 하다가 사실 상처를 좀 받을 수 있어요. 상처를 받을 상처를? 그러니까 네. 그 누구야 뭐 좀 해줄래? 네. 이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훨씬 편해요. 그럴 수가 있겠네. 맞아요
했어요. 받는 답장을 받는 입장으로서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. 네. 네. 성향 차이긴 한데. 네. 그쵸, 그쵸.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게 아니에요. 저는 이걸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조금 쉽긴 한데. 아,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내고.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지만 너네도 들어 이거 하는 내용들은 또 단체방에다 올리고 네네.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찬성하시는 네. 건가요? 네! 좋습니다. 오케이. 자 그리고 네. 셋이 네. 야, 이걸 얘기했고 자. 저희가 사실 이렇게 계속 멤버분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라는 계속 그걸 굴리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. 자 벌써 마지막 그리고 이제 네, 마칠 시간이 왔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스테이시를 응원하는 뷰티풀 짱 스윗들에게도 네. 한 분씩 메시지를 남겨주세요. 네, 네 일단 오늘 너무